안녕하세요.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1과 학번 정예림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어 공부 자체를 잘하지 못했어요. 회화도 자신 없고 부끄럽기도 해서 자기소개도 겸허하는 정도였고요. 이 상태로 리프를 시작하기 전에 모의 토익을 보는데 그 토익 점수도 신발 사이즈에서 살짝 더 높은 정도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아예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진학할 학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호텔리어로서 가져야 할 여러 요소들 중에서 언어를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고민을 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전공 수업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막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리프에서 받는 수업들을 통해 기본을 다지고 부족한 영어 실력이지만 교수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집중을 하다 보니 듣기 실력도 늘어서 학기 말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회화와 문법적으로는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의 100% 영어 수업과 리프를 통해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영어 자체에 자신감이 붙고 회화가 확 늘 수 있었던 계기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별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코로나 전이라서 학생들을 매일 볼 수 있었고 그만큼 영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요. 회화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조별 과제와 같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고 하지만 그에 비해 듣기와 단어가 비교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제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하루 조금씩 듣기와 단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 내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인 CTT UB를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수학위 2+2 프로그램이라 2년은 우송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과에서 공부하고 남은 2년은 바르셀로나 대학 소속의 투어리즘 호스피탈리티 가스트로노미 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현지 호텔 견학과 같은 좀 더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글로벌한 호텔리어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